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인애플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케이크를 만들어 봤어요. 버터하고 설탕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케이크라서 건강하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데요. 엄청 달고 맛있더라고요. 저는 지름 25cm 파이틀에다 구웠는데요. 제일 먼저 파이틀에다가 버터칠을 해주세요. 아니면은 오일 스프레이를 뿌리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버터 캐러멜을 만들 거예요. 이거는 중불에다가 버터를 테이블스푼 2개 정도를 넣으시고요. 설탕을 무려 80g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버터 캐러멜을 만들 건데요. 버터랑 설탕이 서로 섞일 때까지는 저렇게 저어주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다 액체가 된 상태에서는요. 가만히 놔두셔야 돼요. 이때 뒤적이시면은 설탕이 단단해져가지고 굳어버리더라고요. 가만히 놔두시고 색깔이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아까 준비한 파이틀에다가 부어주세요. 근데 버터 캐러멜을 차가운 파이틀에다가 부으니까 금방 굳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파인애플 조각을 위에다가 얹으셔야지 돼요. 원래 파인애플 업사이드 다운은 무쇠팬에다가 했어요. 무쇠팬에다가 버터 캐러멜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과일들을 얹은 다음에 오븐에 넣었거든요. 그런데 제 오븐이 조그매서 어쩔 수 없이 파이트를 썼거든요. 모양은 자유로 하시면 돼요. 저렇게 파인애플 조각으로 파이트 바닥을 채우신 다음에 이제는 케이크 반죽을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밀가루 한 컵이에요. 여기에다가 소금을 조금 치시고요. 베이킹 파우더를 티스푼 하나를 넣어주세요. 그리고는 잘 섞어주시면 돼요. 오늘은 케이크를 만들 거니까 반죽하는 순서는 글루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섞어줄게요. 제일 먼저 버터를 넣으셔야 돼요. 버터를 먼저 넣은 다음에 밀가루를 넣으시면은 밀가루 그 입자 하나하나에 버터 코팅이 돼서 글루텐 형성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터랑 다른 재료를 먼저 섞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밀가루를 넣어주시면은 맛있는 케이크가 만들어져요. 제일 먼저 설탕이랑 버터랑 섞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바닐라 엑스트랙트거든요. 이거는 티스푼 반개 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밀가루를 넣는데요. 밀가루가 너무 뻑뻑하니까 파인애플 주스를 4분의 1컵을 넣어주시는데요. 얘네들을 한꺼번에 넣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반죽이 돼가는 거를 보면서 넣어주세요. 밀가루 조금 넣고, 파인애플 주스 조금 넣고, 파인애플 주스가 없으시면은 그냥 우유나 물 넣으셔도 돼요. 지금 조금씩 조금씩 섞여가고 있어요. 오늘은 버터랑 밀가루랑 달걀이 다 들어가는 케이크 반죽이에요. 얘네들이 다 같이 들어가면은 덩어리가 쉽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밀가루까지 다 섞으신 다음에요. 달걀을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달걀을 넣으시기 전에 밀가루랑 다른 액체들이 잘 섞여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낮은 스피드로 돌리시면서 달걀을 하나씩 깨트려서 주세요. 사실 오늘 반죽에는 달걀을 한개 반을 넣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제가 반 개만 넣었어야 되는데 달걀이 조금해서 두 개를 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반죽이 조금 질어졌어요. 케이크 반죽하실 때는 달걀을 마지막에 넣으시고 달걀로 농도 조절을 하세요. 그래서 먼저 깨트린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넣으시면서 농도 조절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를 아까 준비해 놓은 파인애플 위에다가 부어주시고요. 바닥이 평평해지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180도 오븐에서 45분에서 55분간 구우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그 반대편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큰 접시나 케이크 스탠드를 위에다가 넣으시고요. 뒤집어 주세요. 뒤집었더니 이런 색의 케이크가 나왔어요. 캐러멜 색은 잘 나온 것 같고 다행히 파인애플이 붙어서 나오지 않고 잘 떨어졌더라고요. 바나나 업사이드 다운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바나나는 잘 들러붙어요. 잘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라서 먹어볼게요. 근데 파인애플 모양이 몇 개밖에 안 나왔어요.
제가 먹어봤는데 너무 달더라고요. 맛있긴 맛있는데. 그래서 안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식으니까 더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 판을 제가 다 먹었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